자,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요와 마찬가지로 99페이지에 공급 보면은, 자, 이 공급은 누구 입장이냐면 생산자 입장입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고, 이 생산자 우리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급이죠, 공급. 자, 또이 공급의 개념을 보면은 또 일정한 기간입니다. 자, 이 공급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산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죠. 이 판매 능력. 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우리는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다. 상품을 우리가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입니다. 자, 여기서 또 수요와 마찬가지로 기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또 유량 개념, 플로우 개념이죠. 그래서 유량, 이 플로우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판매 능력을 갖추고 공급하고자 하는 유효 공급이다. 자, 유효 공급 개념이 나오고, 팔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자, 이 사후적으로 실현된 개념이 아니라 이 사전적 개념. 즉, 사전적 개념은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죠.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지, 이 사후적인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사전적으로 의도된 계획된 양, 의도된 계획된 양이 50채인데 실제 판매한 양은 10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개념이고, 자, 공급량.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또 공급량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시험에 우리가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20, 우리가 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개념이죠. 공급량은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또 주어진 이 특정 가격 수준, 이 주어진 이 특정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상품을 우리가 팔고자 하는 또 최대 수량이죠. 자, 최대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위에서 세 번째. 이 최대의 수량을 우리는 바로 공급량이라고 하죠. 공급량. 자, 공급량인데, 자, 여기서 우리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우리 포함이 되는데, 신규 부동산을 공급하는 신규 생산자, 또 기존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 그래서 신규 생산자 또는 기존 주택의 건물 소유자 모두 부동산 공급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는 뭐가 존재한다? 시간적 갭,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타임, 네, 시차가 존재한다. 네, 우리 부동산 공급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 우리 밑에 또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거 다시 복습을 하면요,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이 나오죠.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면은 이 토지의 공급은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보죠. 물리적 공급.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 공급, 이 경제적, 용도적 공급으로 크게 나눠 봅니다. 자, 이 물리적 공급에 있어서의 물리적 공급에 있어서 부증성. 자, 저번 주 배우셨던 우리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또 경제적 공급은 토지의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우리는 공급이 이루어지죠. 자, 이 부증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급. 자, 물리적 공급을 보면은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어떻게 돼요? 공급된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이 물리적 공급인데, 이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양은 고정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돼요. 수직선을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가 좀 이따 또 배우게 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완전 우리가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데, 그럼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양은 결코 증가시켜 줄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결코 증가시켜 줄수 없다. 왜? 물리적 측면의 토지양은 이렇게 고정,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상향하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시험 문제 24회 시험에 우하향으로 출제한 거예요. 정답 지문이었죠.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하죠. 24회 출제했죠.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 관련해서 우리가 19회 시험, 20회 시험, 24회 시험,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주 우리 출제를 우리가 하는 용어가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죠.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가가 급등하죠. 그러면은 이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 택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 양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거죠. 우상향.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되냐? 자, 주택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주택의 공급 보면은 주택 가격이 나오는데, 자, 주택은 단기에, 여러분, 단기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주택을 착공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어. 그래서 단기에 공급은 고정됐어. 그래서 단기에 이 주택 공급 곡선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 여러분, 현재 시점에 주택에 대한 공급은 변화가 없다. 현재 시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은 무슨 개념? 단기 주택 공급 곡선, 현재 시점에 무슨 개념? 절약 개념. 현재 시점에 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는 절약 개념인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겠죠.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즉시 주택 공급이 안 되죠.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장기 주택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의 형태를 띠게 돼. 무슨 얘기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죠. 가격이 급등을 해서 우리는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급이 늘어나는 장기는 오늘 먼저 기간 개념이 나타나는 유량 개념. 그래서 단기는 절량 개념이고 장기는 유량 개념. 주택은 이렇게 공급 곡선이 절량 유량이죠. 그래서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절량 유량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단기의 절량 개념이 나타난 것은 단기에 주택 공급이 고정,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01페이지에 10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10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단기가 나오죠. 자, 단기는 자, 시장에 주택 건설 산업 측면에서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은 단기고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은 장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단기에 어떻게 돼요? 단기의 공급 곡선인데 자,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해요. 왜냐? 단기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급해요. 그런데 장기로 가면은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완공돼서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장기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함이죠.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것은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갈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탄력적이죠. 우리가 나중에 또 비탄력적, 우리가 탄력적 개념 나중에 배우겠는데 그래서 가끔 이 질문으로도 출제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19회 시험, 20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또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단기, 우리가 장기. 자, 그리고 101페이지에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 나오죠. 자, 이 공급의 법칙은 또 2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입니다. 자, 공급에 있어서의 법칙. 20회 시험에 출제한 용어. 자, 공급의 법칙을 보면은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들은 일정 불변이다. 단지 가격만 변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팔려고 시장의 공급량을 늘립니다.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공급량은 줄어들죠.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플러스 양의 관계다.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양의 관계 또는 비례 관계죠. 플러스를 우리는 비례라고 하죠. 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죠.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죠. 공급량은 우리는 QS. S는 supply 공급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격이 상당히 싸다. 우리가 평당 800만 원이다.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800만 원일 때 이 Q0만큼 공급을 하고 있죠. 자, 이 점이 A점이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평당 800만 원에서 평당 우리 1000만 원으로 올랐다. 자, 평당 1000만 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급량도 Q0에서 Q1으로 늘리겠죠. 그래서 O 여기 우리가 1000만 원일 때 공급량 이 정도 되는 요게 바로 B점이 되는데 문제는 두 점을 연결하면은 공급 곡선은 이렇게 S로 표현하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향하죠. 수요와는 다르죠. 우상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수요 곡선과 다릅니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러한 곡선이 된다. 우상향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102페이지 보시면은 또 최근에 계속 또 출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에 있어서의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우리 중요한 부분이다. 자, 다섯 번째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 우리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자,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자, 이 공급 양의 변화는 또 가격이 변하죠. 자, 가격이 변해요. 이 가격이 변하고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을 해요.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 우리가 또 상에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 양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 공급의 변화는 이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 요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한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우리가 자체가 이동하죠. 자, 그러면은 우선 한번 볼까요? 공급 양의 변화는 요거죠. 아파트. 자, 아파트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이 평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랐더니 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 양의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럼 공급의 변화는? 자, 공급의 변화는 이런 의미겠죠. 예? 자,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가격은 P0로 변화가 없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만큼 공급 양이 결정되고 있어요. Q0만큼 공급 양이 결정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은 불변인데 어떤 요인이 변하면은 주어진 동일 가격 순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동일 가격 순에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증가. 우리 24회 시험에 공급의 증가 요인을 출제했었죠. 자, 공급의 감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우리가 6회, 7회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감소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26회, 27회 출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 뭐냐? 자, 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 또잘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공급의 전형적인 우리가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 바로 기술이죠. 자, 기술 혁신, 기술 진보에 따라 생산 기술, 건축 기술이 향상이 되면은 이전보다 건축비, 생산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가 돼요. 자, 기술이 있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있죠. 자,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 토지에 대한 가격인 지대인데, 자,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 생산비야. 요소 가격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비인데, 이 생산비가 어떻게 되느냐 얘기죠. 자,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생산비가 상승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 요인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자주 출제되는 건축, 우리가 자재, 건축 자재인 철근, 시멘트, 건축 자재인 철근, 시멘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 요거 세번 출제했었죠.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해요. 그럼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은 이전보다 많아지죠. 증가하고, 또 우리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요세 가지를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들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생산자들에 있어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죠. 생산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자,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에 실시될 것이다. 조만간 가까운 미래의 분양가 상한제, 이 규제가 실시될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하락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미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현재 시점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 공급은 증가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생산자들의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죠. 미래에 대한 예상, 이 기대를 또 여러분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자, 그리고 규제. 뭐, 건축인 허가죠. 여러분, 건축인 허가에서의 규제를 강화하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어서 신규 건설이 침체할 수 있어. 그럼 건축인 허가 같은 규제를 완화하면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해서 건축 경기가 호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또 보조금 지급하죠.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이 보조해준 금액만큼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죠. 생산비가 하락을 하니까 공급은 뭐 한다? 증가를 하죠. 자,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냐? 건설 자금 조달 금리. 자, 이 건설 우리 자금에서의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냐? 자, 이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우리가 오르면 생산자의 또 이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자, 생산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수익성,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반대로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를 하죠. 자, 세금을 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중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 세금 부담, 건설업체에 또 세금 부담이 높아지죠. 자,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은 또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공급은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공급은 줄어들겠죠. 반대로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 감면해주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져서 수익성은 높아지죠. 따라서 공급은 증가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기업의 목표가 고전적인 목표인 이윤 극대화에서 뭘로? 생산량 극대화로 바뀐다. 자,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에서 생산량 극대화로 바뀌면은
공급이 증가해요. 또 건설업체, 기업의 수가 증가해도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체재, 또 보완재의 가격이 있겠죠. 연관재인 이 대체재, 또 보완재에서의 가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공급일 때는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빌라 시장에서 빌라 가격, 공급 곡선은 우상향을 하는데,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의 빌라 가격은 변화가 없고 공급량은 Q제로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빌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싼 빌라 공급을 뭐 한다? 줄이죠. 줄이면서 비싼 뭐를?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빌라 시장에서의 공급의 감소가 나요.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나오면은 공급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인데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 잘 해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06페이지에 탄력성이 나오죠. 자, 이 탄력성은 이 물리학의 탄력성의 개념을 경제 이론에 도입을 한 건데, 알프레드 마샬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을 줬죠. 이 자극을 줬을 때이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게 탄력성이죠. 자, 자극을 줬습니다. 자극.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자극을 주었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탄력적이고, 자극을 주었는데 즉각 반응이 없어요. 비탄력적이죠. 자, 이 탄력적, 비탄력적 개념을 또 작년에 출제했는데, 이 자극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하고, 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수요량이라고 보면 이 얘기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탄력적, 비탄력적 개념을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수의 탄력성에는 세 가지 있대. 요세 가지 수식 꼭 기억해야 돼. 왜냐? 원래 출제를 하니까. 계산 문제가 또 출제하죠. 탄력성은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여기서는 뭐, 탄력성은 이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계산 문제 좀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탄력성은. 자, 그러면 이 탄력성에서 우선 이첫 번째, 우리가 계속 요즘 다섯 번 출제를 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자, 15-1회 시험 출제했었죠. 네, 15-1회 시험 우리가 출제를 또 우리가 했던 우리 탄력성. 그리고 20회, 21회, 22회, 25회, 그리고 이번 27회 시험 문제의 탄력성이 이렇게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수익 가격 탄력성. 뭐다 뭐야? 계산 문제죠, 뭐. 다 계산 문제지.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 분수식에서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요.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갑니다. 이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이 얼마나 변하느냐?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랐다. 이렇게 가격의 변동분이 나오면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자,
기준이 되는 원래 최초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만큼 변동하느냐, 가격의 변동분, 가격의 변동분을 델타 P 증분이죠. 자, 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 이 수요량의 또 뭐다? 변동분 Q, 이게 델타 Q인데 퍼센티지로 가려면요, 이게 100을 다 곱해줘야 퍼센트로 가는데, 여기 100은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줄 필요가 없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수식을 이용한 문제. 여러분, 이 수식을 이용한 문제는요, 20회 시험에 우리가 한번 출제했어요. 20회 시험에 한번 나오고, 다 시험은 요것만 우리가 5번 출제했어요. 요거 한번 출제하고 요것만 5번. 그만큼 요 수식을 많이 내죠.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그럼 작년에 어떻게 출제한 줄 아세요? 작년에 이렇게 출제했어요. 자,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6% 온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4% 줄어들었다. 얼마? 약분하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얼마? 0.25. 작년에 출제된 문제. 그럼 21회 시험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21회 시험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5% 올랐더니 수요량이 몇 프로? 7% 줄었다. 그럼 5분의 7이니까 얼마? 1.4. 요거는 21회 시험에 출제했어. 이런 기본적 개념 물어요. 요거 수시 숫자만 들어가면 돼. 이것을 몇번 출제했다는 거야? 5번 출제했다는 거야. 5번. 간단. 5초도 안 걸려. 이 수식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에 출제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얘기했죠. 5분의 7이니까 얼마? 5분의 7이니까 1.4. 크기가 나오고 변동 방향. 증가하면 수량이 감소하죠. 이렇게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는 정량적 지표라고 해.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 2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라고 해. 자,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에 이 크기가 나오는데 107페이지에 보시면 크기도 있고 그림도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무슨 얘기냐?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그러면 1보다 커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자, 탄력적일 때 그림을 보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요. 즉, 여러분이 완만한 건데, 자, 이때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격이 약간 하락했어요. 여러분, 가격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증가해요. 이런 경우를 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의 가격 탄력성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0.3% 변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가격, 수요량인데, 비탄력적은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점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수량 증가폭이 미미해. 이렇게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해. 자,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를 우리는 앞에 완전자를 붙이면 돼.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서 이런 무슨 형태? 수직선의 형태. 자, 이 수직선의 형태가 되죠. 수직선의 형태가 될 때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렇게 수요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불변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불변이라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 그리고 수의 가격 탄력성이,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자, 이 무한대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데, 이때도 앞에 뭐를 붙인다? 완전 자를 붙여. 완전 탄력적.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데, 완전 탄력적. 그럼 기울기가 이게 점점 완만해져서 어떤 형태가 된다? 이렇게 수평선이 되죠.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작년 시험에 완전 탄력적도 출제를 했어요. 뭐가 나왔다? 완전 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하더라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를 완전 탄력적. 수평선입니다. 자, 수평선 형태가 되어 완전 탄력적일 때는. 자, 그리고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일 땐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 원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 형태가 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 형태가 될 때 단위 탄력적인데, 이때 직각 쌍곡선 수식의 형태는 Y축인 가격과 X축인 수요량을 곱한 이 값이 일정한 상수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는 단위 탄력적일 때 직각 쌍곡선의 수식의 형태입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리고 108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때 총수입은 뭐죠? 여러분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총수입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총 이 지출한 금액인데, 이것은 가격에 수요량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에 의해서 총수입은 영향을 받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탄력적일 때 가격, 탄력적일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과 또 수요량 곱한 이 빚금진 부분이 총수입이야. 근데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자,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증가했죠.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총수입이야. 이 노란 부분,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은 요 신면적, 빚금진 면적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총수입은 증가를 합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상승하면 또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입은 감소하는데, 자, 이 내용은 또 20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비탄력적일 때는 또 가격이 이게 어떻게 되냐? 가격이 우리 관련해서 이 가격일 때 수요량, 요 또 빚금진 부분이 총수입인데, 자, 가격이 또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을 때 수요량은 약간 증가하죠. 요거와 요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노란 면적이 총수입이죠. 그럼 요건 이 빚금진 면적보다 노란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총수입은 감소하죠. 또 우리는 가격이 대폭 오를 때 또 수요량 감소폭은 미미하기 때문에 총수입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직각 쌍곡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얘기겠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가격과 수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가격이 약간 하락했어요.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을 때 수량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이 가격일 때 수량은 요건데, 이 면적은 노란 면적이죠. 이 노란 면적과 빚금진 면적은 똑같아요. 왜냐? 요게 총수입이잖아요.
총 수입은 일정,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 직각상곡선 형태의 단위 탄력적일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 수입은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수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10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작년에도 또 출제했었죠. 자, 대체재가 중요해. 이 대체재가 세번 냈어. 20회, 23회, 27회. 대체재. 수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의 중요한 요인이 대체재입니다. 대체재. 자,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체재가 없으면요, 상품의 소비에 불만이 있어도 이동을 못해요. 그럼 대체재가 있으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동이 가능하면 탄력적, 이동을 못하면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리고 상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왜냐? 가계 소비, 어떻게 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상품의 중요성인데, 농산물이나 일상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폭등, 폭락을 하든 일정한 양은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농산물이나 생활 필수품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상품이고, 이 사치품이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수량이 반응하는 사치품, 가격이 약간 올라도 수량이 대폭 줄어드는 이러한 사치품은 탄력적인 상품. 자, 기간이 짧은 단기, 여러분 단기, 장기, 요거 작년에 정답 물었어요.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긴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 자,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쉴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탄력적이다. 또 작년에 23회 시험 정답했죠. 뭐냐? 이 주거용 부동산은 특정의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가, 상업용 부동산, 공장, 공업용 부동산보다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주거용 부동산은 그래서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거 23회 정답이었습니다.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용도별로 세분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용도별로 세분화하면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 내 주거용 부동산 길은 대체하기가 쉬우니까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우리는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세분화할수록 어떻게 돼? 세분화된 시장 내 부동산 길은 대체하기가 쉽기 때문에 탄력적이 된다는 점. 뭐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의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 시험에 진짜 많이 내거든요. 원래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되니까 요 수식은 꼭 기억해야 돼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되고, 이제 수의 소득 교차 탄력성 수식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